이전지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주춤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 투표와 부지 선정 방식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수기형 시민 의견 조사는 이달 중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각 100명씩 200명의 시민 참여단이 2박 3일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대결로 갈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전문가 지원단이라든지 이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토론 내용도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도록. 이와 함께 대구시와 국방부는 다음 달 4일 의성군, 5일 군위군에서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갖습니다. 지원 계획안은 최소 3천억 원 투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계획 심의와 부지 선정 기준 심의가 진행되고 이전 부지 선정 계획 공고,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이전지가 결정됩니다. 1월 말까지 이제 최종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이제 이 사업들이 빨리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한편 이번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는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은 25일까지 국방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TV로 된 뉴스 우성문입니다.